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리 내읽기와 낭독 그리고 목독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가 무엇인가? 읽기가 여러분 뭘까요? 읽기가 무엇인지 학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개념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읽기가 무엇인가?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개념의 정의, 읽기 정의는 읽기는 글을 읽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의미 파악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1학년 학생들이 여러분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목독을 대부분 잘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학교에서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단어라든지 문장을 소리내 읽도록 가르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입학한 상태에서 바라보면 많은 학생들이 글자를 깨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께서 지도할 내용이 줄어든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왔는데 어떤 상태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문자 언어죠. 이 문자 언어인 이 글을 소리 내 읽지도 않고 그냥 눈으로만 읽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목독을 할수 있습니다. 목독의 의미는 소리 내 읽지 않고 눈으로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읽기가 된 거죠. 읽기를 잘하는 거죠. 소리 내 읽기를 하지 않고 눈으로 글을 읽어서 의미를 파악한다. 이게 목독의 완성입니다. 완성이에요. 보통 학교에서 읽기 지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를 하지만 정말로 뭐 마지막에는 학생 스스로 목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읽기 지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에 따라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어떻게요? 소리 내읽기를 지도합니다. 학교에서는. 소리 내읽기는 목독과 다르죠. 왜 소리 내릴 때 학교에서 지도할까요? 글자를 완전하게 깨치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 내릴 때 주도하는 거죠. 이 글을 보고 소리를 내지 않고 목독으로 의미를 파악한 그런 1학년 학생의 경우에도 글을 배울 때는 반드시 무엇을 거쳐갑니까? 소리 내읽기를 거쳐간다는 거예요. 아주 수없이 많은 소리 내읽기 연습을 통해서 그 학생은 목독의 단계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 이제 글을 깨쳐버리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정말로, 정말로 경이로운 그런 어떤 현상인데도 그 순간, 와! 우리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어. 그 순간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노력. 또 부모님의 시범. 그런 걸 통해서 목독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오게 되면 학생들의 수준이 다 다양하잖아요. 글을 뭐 제대로 깨치지 못한 학생도 있고, 기역, 니언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학생들은 글을, 소개하는 글을 한쪽을 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편차가 큰 거죠. 그런 문제는,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그런 편차가 심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특히 1학년 학생들의 진단한다는 그 내용 있죠. 학교에 들어왔을 때 학생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학력들, 특히 문해력이라고 하는 글을 또 읽고 쓸수 있는 능력, 뭐 말하고 듣는 능력도 포함해서 그런 능력을 미리 선생님께서 잘 살펴보시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학생에 맞게끔 또 지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일단 초기 읽기 지도에서는 문자 언어를 음성 언어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소리 내읽기예요. 그래서 문자 언어를 음성 언어로 바꾸는 이 내용이 소리 내읽기인데 이 지도 과정에서는 의미를 강조하진 않아요. 물론 뭐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한 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수준이 소리 읽기도 다 잘하고
묵독도 잘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지도 방법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육과정 내용대로 지도한다면 소리 내읽기를 강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그래서 가장 전형적으로 선생님이 읽으시면 학생들이 따라 읽는 거죠. 선생님이 그 글, 교과서에 있는 글을 읽으시면 학생들은 따라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초기 단계의 소리 내읽기 방법인 거죠. 그럼 학생들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읽는 내용을 따라서 소리 내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읽다 보면 이미 글자를 깨친 학생들은 소리 내읽기를 하면서 의미를 파악하겠죠. 그러니까 소리 내읽기가 더 먼저 온다고 볼수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글자를 깨친 애 입장에서는 눈이 이렇게 가면 소리가 가면서 의미도 들어오겠죠. 좀 다르죠? 그래서 묵독과 소리 내읽기는 다른데 소리 내읽기가 당연히 초기 단계의 읽기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것이 자동화 단계.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그냥 술술 읽을 수 있는 거죠. 글자를 보면 정확하고 또 속도도 잘 맞춰서 느리지 않게 틀리는 곳이 없게 우리가 유창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읽어내게 되면 그 학생은 어떻습니까? 묵독의 과정으로 갈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한 다음에 혼자서 부모님께서 또 사주시는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때도 부모님께서 의도적으로 영희야 소리내서 읽어볼까?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또 따라서 소리 읽을 수도 있고 틀리는 게 있으면 또 부모님께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스스로 여러 가지 책을 골라 읽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의 읽기 과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문자 언어를 발음해서 정확한 발음으로 소리를 내는 음성 언어로 만드는 변환하는 전환은 그래서 우리는 재기호화라고 하죠. 문자 언어에서 음성 언어로 바꾸는 변환시키는 행위니까 이게 그렇지만 의미보다는 소리에 더 중점을 두어서 지도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자동화 단계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어떤 과정? 묵독의 과정으로 거쳐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 하나 생각입니다, 여러분. 3학년, 4학년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시키는 게또한 가지가 있어요. 3학년, 4학년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마치 1학년 학생들에게 하는 것처럼 조금 빠르게 나름대로 속도를 생각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글자 틀리지 않도록 해서 읽도록 시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글을 읽어보세요. 속도를 내면서 정확하게 읽다 보면은 의미를 생각하기가 힘들어져요. 의미의 글의 내용에, 의미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소리 내읽기는 의미보다는 정확한 발음, 음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3학년, 4학년 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의도적으로 소리 내읽기를 시킬까요? 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학생들이 이제 묵독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묵독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내가 뭐 읽고 싶은 책다 골라가지고 소리 낼 필요 없이 그냥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눈동자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용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소리 읽기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때때로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이든 수학 시간이든 사회 시간이든 과학 시간이든 글을 학생을 번갈아 가면서 소리 내기를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요? 글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어보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선명하게 차이가 나죠? 소리 내기와 묵독은 차이가 나는 거죠. 소리 내기를 거쳐서 묵독의 과정을 가는 거죠. 그런데 낭독도 재미있어요. 우리가 뭐시 낭독이란 말 하지만 시는 낭송이라고도 하는데요. 낭독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소리 내기와 묵독과는 전혀 다르죠. 여기 보세요. 낭독은 이 글을 묵독으로 읽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미를 파악한 그 다음에 다시 기호와 음성 언어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미를 생각한 다음에 소리내를 내는 거예요. 언뜻 보면 여러분 소리낼 게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낭독은 누가 못합니까? 1학년 학생들 중에서 글을 처음 배우는 선생님을 따라서 소리내읽기를 배우는 학생들은 낭독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1학년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낭독해봅시다라고 할때그 낭독은 의미가 전혀 다른 겁니다.
만일에 목동을 잘하는 학생이라면 낭독은 물론 가능하겠죠. 1학년 학생이든 유치원 학생이든. 목독을 할수 있고, 목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글의 의미를 파악을 잘하는 학생이라면 낭독은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글자를 모르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라 읽기만 하는 것이고 소리 내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낭독은 무엇이냐?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그 글에 들어있는 상황, 전체적인 글의 상황, 맥락, 장소에 맞게끔 분위기를 살려서 등장인물의 상황을 다 고려해서 상황에 맞는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잘하는 거죠. 그랬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철수야, 안녕. 그게 아니라, 철수야, 안녕? 비가 오고 있어요. 표현 얘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낭독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낭독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파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경우에 또 5, 6학년도 마찬가지인데 소리 내읽기를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낭독을 때때로 시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낭독도 의미 파악도 해야 되는 것이고 상황에 맞는 표현을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죠? 긴장된 상황인데 빨리 피해! 라고 해야 되는데 빨리 피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상황에 맞게 지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소리 내읽기와 목독의 차이, 그리고 낭독의 차이. 다 교육적 가치가 있는 거죠. 소리 내읽기가 자동화 단계가 되어야 목독이 되는 겁니다. 물론 목독을 잘한다고 해서 낭독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낭독을 반드시 시킬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의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이 낭독은 표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걸 좋아하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표출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낭독을 잘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낭독하기 오히려 꺼리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낭독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표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여기서 표현이라는 것은 여러분, 글을 읽을 때의 표현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글 속에 들어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자녀들 가르칠 때 아마 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